사용법이 절반 정도만 줄어들면 올백 맞을 것 같은데. 아, 공부하기 싫다. 투명 인간으로 변해서 시험 문제만 쏙 배우면 개꿀일 텐데. 이거 겁나 무섭다던데. 안전벨트 풀리지 않겠지? 알고 보니 이건 타임머신 같은 거고 중간에 있는 터널 나왔는데 10년 후로 가면 어떡하지? 야, 어제 콘서트 다녀왔다며? 어땠어? 게스트는 누구누구 나왔고 노래는 이거랑 저거랑 해서 10곡 정도 불렀어. 개쩔었어 크크. 분위기가 아주 후끈후끈하더라고. 역시 직관으로 보는 게 최고더라고 크크. 어? 이쪽으로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한번 가볼까? 야, 어제 내가 보라고 한 영화 봤냐? 응! 야, 근데 너 동생 풀로 배운다고 하지 않았었냐? 엥?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야, 어제 내가 보라고 한 영화 봤냐? 응! 그 영화 겁나 무섭긴 했지. 특히 BGM에서 나오는 플룻 소리가 계속 기억에 남네. 나도 플룻 배우고 싶다. 아, 생각해보니 얘 여동생이 플룻 배운다고 하지 않았었나? 한번 물어봐야지. 야, 근데 너 동생 플룻 배운다고 하지 않았었냐? 너 만약에 하와이에 갔어, 그러면 뭐부터 할 거야? 난 하와이 가본 적 없음. 아니, 만약에 갔다고 치면 뭐부터 할 거냐고? 가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대답 답하네. 그냥 재미로 물어본 거잖아. 난 그닥 재미없는데.